첫 번째 힌트에서 알수 있는 거. 2,3의 접선 기록에 일합니다.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뭔가요? FE는 3. 파란색이 나오네. 여기 적자. FE는 3이다. 또. F'입니다. 자, 새로운 함수 y는 fx의 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 함수를 미분을 하면, 자, 그러면 x2에서 기울기 한번 찾아볼까? 여기에다가 2 대입하면 2의 f2랑 f'의 2랑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는 10이겠고, 지나는 점, y 여기에다 x 2 대입하면 f2의 제곱이겠죠. 9가 되겠네. 이 말은 2,9라는 이야기잖아. 그렇다면 y는 기울기 12, 지나는 점 x-의 2 더하기 9라고 볼수 있겠고, 24에서 9, 15 맞나요? 굉장히 쉽네요. 연습.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래? 아니, 그냥 y는 m의 x-의 2 더하기 3이잖아. 맞죠? 그러면 한번 내 봅시다. 뭐 3,4를 지나는 일반적인 직선. 지남. 기울기 m이라고 표현을 하면 얘를 넘겨서 적는 것처럼 y-4는 m의 x-3이다. 어떤 기울기가 오든지 간에 3,4를 지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미지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 y는 m의 x-3 더하기 4를 보면 뭐를 떠올리느냐면 m으로 묶었을 때 얘가 0이 되고 그다음에 얘가 넘어갔을 때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m에 상관없이 항상 지난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 개념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해보자고. a를 모르지. 그렇다면 a로 묶어보자. y도 뭐 안으로 넣어도 되고 y-의 x의 3, y 없는 거는 a 없는 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a로 묶으면 마이너스의 x의 3승 더하기 2x 이렇게 묶이겠지. a에 상관없이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a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여기에서 0 되는 거 묶어보면 첫 번째로 x로 묶으면 봅시다. A. 이거 제곱 아니야? 잘못 적었네. 여기. 제곱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묶어보면 마이너스 x로 묶으니까 x-2가 0이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 x가 0이거나 x가 2가 되거나. x가 0인 지점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y-2가 0이 되죠. 그래서 y는 2대. 그 말인즉슨 0,2를 대입을 하면 얘도 항상 0 되고 얘도 항상 0 된다라고 볼수 있죠. 한 점을 찾은 겁니다.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볼까? y-8-2 하니까 10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다면 2,10도 a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일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점을 찾았죠. A의 상하로 항상 두점 지납니다. 두 점에서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F'의 0이랑 F'의 2랑 이렇게 된다면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F'X 한번 적어봅시다. 자, 3의 X제곱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2A. F'의 0은 2A입니다.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4a 더하기 2a니까 12 마이너스에 2a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대요. 2a랑 12 마이너스에 2a랑 전개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 넘깁시다. 그러면 4a 제곱에 마이너스에 24a에 더하기 1은 0이다. A의 곱은 뭐가 될까? 군과 계수의 관계에서 잠시만요. 마이너스 4A 24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여기? 네 마이너스 아니면 저기 4A 저거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 글로 넘기죠. 글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어야죠. 날카로운 지적이 좀 마이너스. 그래서 곱은 자, 2,0에서 접선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곡선을 fx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2,0에서 접선이라고 했는데 자, 접선을 gx다. 확실하게 아는 건이 점의 좌표가 2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fx-gx는 어떤 형태일까? 2에서 중근까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1차식 이렇게 생기겠죠. 됐나요? 여기가 만약에 x-k라면 여기가 k일 테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점 p니까 이 k라는 점이 바로 점 p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접선 구해봅시다. f'x는, 자, 3x제곱에 마이너스에 6x가 되고, 2를 대입하니까, 12 마이너스 12에서 0이지. 맞나요? 그렇다면 접선이 기울기가 0이고 지나는 점은 2,0을 지나니까 y 값 0이니까 y는 0인 또는 x축이 바로 뭐가 되겠다? 접선인 거죠. 그렇다면 fx에서 2에서 중근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예를 찾아보란 이야기잖아. 그렇다면 fx를 조립제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1, 0, 마이너스 3에 4. 2의 중근을 가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니까 1에 2, 2, 4, 1, 틀렸다. 4, 1, 3.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 2, 마이너스 1. 중근 가질 테니까.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 이 점의 좌표가 X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렇다면 얘랑 중점 물어보자. 왜? 일단 X의 좌표는 왜?
중점 어떻게 구하지? 중점은 둘을 더해서 뭘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적자하면 P는 마이너스 1,0인 거고 A는 2,0인 거고 이거 아니다 여기다 0이죠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 0하고 1에서는 근을 가지고 마이너스 k분의 1에서도 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네 그 다음에 k는 일단 뭐 마이너스 1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1,0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할 때 그림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여기가 0이고 1이고 만약에 알파라면 알파가 마이너스 k분의 1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1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이 l에서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이 fx랑 한 점에서 만나도록이면 여기에서 또 만나는 거잖아 여기에서 만나고 여기도 만나지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렇다면 0에서 알파에 1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떨까 1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네. 얘에서의 수직이 되는 법선을 그려보면 얘는 안 만나니까 위에서 안 만나면 여기서만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이건 또 괜찮은 그림일 것 같아 네. 이런 의미로 이 범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한번 구해보자 일단 fx를 전개를 해서 전개를 하면 k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더하기 1 1 마이너스 k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가 되고 1을 대입해 보면 3k의 더하기 2 마이너스 2k의 마이너스 1이니까 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네. 얘가 기울기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런 직선인데 우리는 법선이 필요하니까 법선의 식은 어떻게 될까 수직인 직선 그래서 이 분모가 0되지 말라고 아마 이 힌트가 있는갑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x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됐죠. 네. 이 직선이랑 fx가 어떻게 되도록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랑 한 점에서만 만나는데 한 점을 벌써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만나지 않아야 되겠다 근이 완전히 없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풀지 그걸로 판별식으로 그러면 k 플러스 1을 앞으로 한번 넘겨보자 k 플러스 1을 올리고 x에 kx 더하기 1 하고 나서 이제 1이 넘어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k의 k 더하기 1의 x의 제곱 그러면 d는 마이너스 4의 얘가 완전히 0보다 작아야지만 근이 없을 것이다. 그럼 k 플러스 1로 묶어보면 k
K 플러스 1에서 4K를 빼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1 이렇게 남기고. 맞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뭐 나누어 버릴까? K 마이너스에 3분의 1,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의 양쪽 방향이잖아. 그래서 뭐 답을 정리를 해보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그 다음에 3분의 1보다 K는 크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